우리 지난주는 징계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 내용은 세 가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그냥 일반적인 권면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징계 속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권면이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거나 듣지 못하고는 기억하지 못하고는 오늘 해석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한 2분 정도 복기를 한번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왜 징계라는 주제를 꺼내들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거듭되는 고통, 시련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암묵적으로 그 모아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지난주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이런 유형입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인가? 라고까지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사실 제가 만드는 표현은 아니고 그 회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그 조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면서 만든 조어입니다. 신정론적 질문. 이 질문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답변을 꺼낸 게 징계라는 주제예요. 그럼 이 징계라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데이아, 이것은 포니시먼트라는 체벌이 아니고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양육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잘 견디고 버티고 감당해라 이쪽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징계라는 것은 그렇게 까닭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징계니까 그런 차원의 징계니까 잘 버텨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럼 너는 그래서 내 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 자녀일 수밖에 없다. 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잘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작한 양육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그 대상이 아들이고 자녀일 때는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고 끝장을 내신다는 아버지로서의 강력한 사랑과 의지를 담아낸 설명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빌어서 세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 두 번 지금 읽었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얘기구나. 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강조점이 잘 안 드러나요, 사실은. 그래서 목적어가 어딘지 또 강조점이 어딘지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 원래 히브리 기자가 썼던 헬라어 문체로 문법으로 이 글을 보면 강조점이 엉뚱한 데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에 있지 않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건 맞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몇 분 지금 눈동자가 흔들린 것 같아요. 뭔 소린가? 그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화평 거룩 이게 익숙한 단어니까 그쪽에 강조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을 읽어봐도. 그런데 문법적으로 정확히 이 헬라 문법을 보면 거기에 1차적인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는데 강조점이 있다고요. 더불어 함께 하라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도 갈등 없이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뭐 그 말 아닐까?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라면 이 모든 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여기에 강조점을 뒀다면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설교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으면서 thinking,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그때에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권면이 필요할 정도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 아니? 야, 뭐 이런데 예배 가봐야 뭐해?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 정성을 드려도 삶은 달라지는 거 없고 지금 면접만 해도 이번에 열 번째다, 야.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봐야 뭐 아무 효과도 없고 또 물리적인 외부적인 압박은 점점 심각해 오고 또 목숨의 위협도 있고 하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일을 더불어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더불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즉 여기 모두는 일반적인까지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 기독교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외국의 어느 목사님의 예인데 목양실에서 막 토요일 늦저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대요. 갑자기 목양실 문이 노크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밖에 한 초췌한 청년이 눈을 홀딱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거죠. 웬일이요? 늦게. 목사님, 너무 마음이 가깝고 답답해서 좀 인생에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대답을 얻기 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네, 들어오시오. 해서 벽난로 앞에 청년을 앉혀 몸을 좀 녹이게 하고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청년이 말 꺼내기를 기다렸는데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청년이 밤늦게 무슨 일인가 얘기하게.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데를 가보면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도 보기 싫고 무엇도 못마땅하고 헐투닥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이, 나는 이꼴 저꼴을 보기 싫어서 혼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독불장군 마냥 신앙생활을 얼마간 했어요. 처음엔 좋더래요. 근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오고 계속
뭔진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젊은 날 그 질문 때문에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던 목사님이 그 벽난로 안에 활활 잘 타오르던 장작 더미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꺼내놨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청년도 그 광경을 부끄러움이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방금까지도 잘 타던 장작 하나가 꺼내놓으니까 식어가면서 연기를 내고 눈을 따갑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장작을 집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놨더니 다시 활활 화력이 붙어가지고 잘 타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자네 지금 봤지? 함께 할 때는 서로 모습도 다르고 연약하지만 어울려서 활활 불이 지펴져 온 방안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장작 하나를 떼놓으니까 장작이 꺼져버리고 말지 연기를 내고 우리 눈을 따갑게 했어. 신앙은 마치 그런 거야. 교회 안에 가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못마땅한 일도 있을 거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린 거기서 뭘 느낄까요? 따뜻한 체온과 호흡을 같이 섞고 또 힘을 얻고 이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요즘은 미디어가 하도 발달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젠 꼭 이렇게 와서 먼 길 복잡하게 차 타고 와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이러고 부산 떨지 않아도 얼마든 집에서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무슨 미디어에 열면 그 유명한 미디어예요. 깨톡이라고 열면 거기 우리 3일교회 미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집어넣으면 라이브로 바로 됩니다. 라이브로 한 2초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비밀번호를 제가 지금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름 집어넣고 비밀번호만 치면 돼요. 그러면 꼭 이렇게 안 나와도 멀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청년들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인데 몇진의 어느 간사님이 그때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를 그때 만나줬어요. 근데 그 간사님 한마디가 오늘 저를 있게 했고 저를 살렸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 장흥 선교를 가는데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어느 연계교회 몇 명이 가고 받았는데 이상한 수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 보통 7명, 8명, 심지어 적을 땐 3명이 가는 데도 있는데 어느 동 무슨 교회인데 55명이 가요. 55명이 그 조그만 시골교회 55명이.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오시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좀 분배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 조그만 게 55명이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다 배치를 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아 목사님 이 수치는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수치 속에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 교회는 간 팀이 오래됐대요. 팀원들이 전부 오래됐대요. 오래돼가지고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팀 선교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커플도 생기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애들 둘 셋씩 낳다 보니까 이게 애들 숫자가 절반이 넘어요. 애들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하러 내려갔더니 본당에
어른반 애들반이에요. 그 애들도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말 듣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물고기 같은 애들. 그냥 뛰어다녀요. 예배 시간에도 막 올라오고 이런 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그걸 효율과 효과라는 잣대로 그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우리 대학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선교 앞두고 수련회 앞두고 캠프 앞두고 이방저방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뭐 준비들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준비는 한 10원어치밖에 안 돼. 근데 만원어치를 사다 놓고 먹고 그거 한나절이면 되는 걸 며칠씩 모여가지고 난리구슬이야 난리구슬.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 품 같은 곳이에요. 멀리서 힘들고 외로울 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교회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그런 정서적 모태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김장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많이는 안 하지만 이제 연예 교회도 다 김장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김장 요즘 그거 뭐 몇 폭이 안 되는데 한 20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저 한나절 하면 뚝딱 끝내요 그냥. 근데 어떤 때는 배추는 몇 폭이 안 되는데 한 100명 거의 다 나와가지고 먹는 게 더 많아 먹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 대고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면 그거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신비한 은혜를 사실 모르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쳤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내가 넘어질 때 잡아줄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에 좀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성경을 보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랍니다. 쓴뿌리. 근데 원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쓴뿌리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게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뿌리가 쓰다는 말이 아니에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가 공동체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괴롭힘을 일으켜요. 여기 괴롭게 하여라는 말은 에노클레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악하고 뻔뻔스러워서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처음 말한 내용이 아니고 구약의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본보다는 인용구보다는 사실상 원본을 보는 게 이해에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원본을 한번 띄워주세요. 원본을 보십시다. 신명기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네, 여기서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은금, 우상을 보았다. 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뭘 보느냐는 그 보는 영상이 우리 잔상의 마음에 남아요. 그게 흔적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평생의 가치관으로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17절은 사실상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애굽의 400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 살 때, 애굽에 살 때 그 얘기예요. 애굽은 초절정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문명은
참 인간적으로는 매력 있는 문명이었어요. 발전을 했고 매력이 있고 우리의 오감과 육감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던 문명이었습니다. 거기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4대, 400년을 살았다면 그게 이미 의식화되어 있고 그들의 경향과 패턴과 문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지독히 얘기하면 이미 히브리인들은 그 속에서 그 애굽의 문명과 가치가 DNA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씻겨지겠습니까? 사실상 이들은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 더 익숙히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 쑥은 뭡니까? 쓴 열매예요. 이게 어디서 났다는 거죠? 뿌리에서 났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쓰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독초, 쑥, 이런 쓴 열매를 내는 그 뿌리를 조심하라 그 말이.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스스로 그 종교를 이용해서 거짓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 괜찮을 거야. 합리화. 소위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는 이런 쓴 열매를 내는 뿌리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항상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든지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가론 유다 티오가 꼭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도 가론 유다 티오가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이건 뭐 금요 영성 집회 때, 수요 예배 때 또 저녁 예배 때 한 번씩 했던 이제 실례입니다.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 일산에 어느 큰 교회에 가서 무슨 이상한 영성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막 손이 늘어졌다 짧아졌다 무슨 가제트 훈련을 받고 왔나 봐요. 예? 가제트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게 팔이 막 길어지고 다리가 쭉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훈련을 와서 받고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도회 찬양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경험을 간증 삼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폭탄이 돼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육자님들 통해서 자제시켰죠. 그러지 말라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좀 만나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집사님을 목양실로 오시라 그랬어요. 오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에도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가려면 그 물어보고 가든지 하지. 또 그럴 기회가 없어 그냥 갔다면 우리 교회와 가르치는 방향과 이 성경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 서너 번씩 권면을 했는데도 집사님 왜 이렇게 고집을 피고 말을 안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정면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 여자들이 무서워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경상도 여자야 이 경상도 여자 지금 내가 하면서도 똑같아 목사님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집사님 뭐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사실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아,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실이면 진리입니까? 대답하세요. 대답 못하더라고요. 나가세요. 그분 내 쫓았어요,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그건 이게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 목양적 기다림에 관한 문제라면 죽기까지 안고 기다려야죠. 근데 이 문제는 진리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이게 잘못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독초들이 자라요. 쓴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쫓았어요. 나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다른 문제 같으면 제가 오만 치욕과 인내를 뒤집어 쓰고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영향이 끼친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쫓았더니 이분이 후문을 들으니까 집에 제단을 차려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봉투 받고 예언해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무당이지 뭐예요 이게? 무당이 뭐 다른 게 무당이에요? 이런 게 무당이지. 이 뿌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뿌리가 지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 안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들흔들. 어려울 때 시험이 온단 말이죠.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붕괴 직전에까지 던져진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유명한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5장에. 이 에서와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쌍태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제 추측된 합의가 아마 쌍태아이긴 한데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묘사된 내용이 둘이 너무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 태의 쌍태아로 났지만 전혀 다른 모양과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 중에 남자예요. 세상 말로 상남자.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털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데 야곱은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해요. 늘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한날은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사냥 나갔다가 형이 아주 허기가 깊게 져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야, 지금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재. 고 형의 허기진 순간을 포착해서 형하고 거래를 하죠. 형 배고픈 모양이구나. 내가 마침 음식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형 먹어. 근데 형, 옵션이 하나 있어. 뭔데? 형 장자지. 그걸 세상 왜 묻냐? 그거 이 죽 줄 테니까 나한테 넘길라오? 아이 자식, 야 그게 뭐 대수라고? 너 가져라. 그 죽일이네. 그리고 한 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명분을 팔아버려요. 구약만 볼 때는 이게 뭔 사건인지 잘 모르는데 신약의 논문식 설명을 보니까 구약은 화면이라면 신약은 화면을 설명하는 자막 같은 거죠. 보니까 정확하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히 이 뜻입니다.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밥새끼를 위해서. 신리를 챙기고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중한 명분을.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청년이고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죠. 흑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블랙맨인데 저 옆에 풍경이 뭐냐면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 작년에 봄학기에 이 청년이 합격을 했어요. 뭐 가난한 나라 청년이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게 이슈가 돼서가 아니라 이 청년이 합격한 사연 때문입니다. 아까는 그 밑에 그 에세이, 이 청년이 쓴 에세이가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딱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썼어요. 뭐냐면 Black Lives Matter. 다시 말해서 이걸 의역하면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걸 쓰는데 한 문장으로 100번을 쓴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걸 100번을 쓴 거예요. 이 한 문장의 영어로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이 된 겁니다. 심의관들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한 문장에 이 청년의 절실함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문장을 100번 쓸 정도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 쉐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의 자제인데 여덟 자녀 중에 네 번째 자녀입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의 이름은 아담 쉐아입니다.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분의 평생 소원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MBC 프로에 출연을 해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우연한 출연이 인생을 뒤집어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 미국의 국민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벼락스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니까 자연히 뭐가 따라왔겠어요? 돈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뭔가가 뜨거운 게 있었어요. 내가 추구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자기가 의지대로 시간 조절이 안 될 때 이미 그때는 마지노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깨에 따스한 손길이 얹어집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니 리아 밀러예요. 이 리아 밀러가 시를 많이 썼는데 그중에 가장 애송하는 시 한 편을 이 자녀에게 건네줍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이 시기가 어머니에 의해서 이 자녀에게 건네집니다. 이 시를 받아들어 읽는 순간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곡을 붙이죠.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94장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